안녕하세요. 청년과 아재대와 청와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대표입니다. 제가 청년과 아재대와 혹은 청년과 아줌마의 대화라고 네임을 지은 것은 아무래도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 젊은이들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과 아재, 청년과 아줌마들 사이에 다리가 되자 혹은 아니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청와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청아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이크를 절대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은 너 관종이냐, 너 유명해지려고 그러냐 이런 되게 안 좋은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마이크 잡은 것도 데이너 킴 선생님이 하도 부탁을 하시길래 그럼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월 1일, 6월 6일, 그리고 8월 15일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올 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연사들의 연설을 볼 때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되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마이크에서 나오는 저 연설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되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저랑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태극기 집회에 젊은 친구가 나와있나 되게 궁금하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쳐다봅니다. 나 여기 당당하게 나온 거다. 어르신들의 부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당당하게 나온 거다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어르신분들은 그렇겠지만 여기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한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018년 8월 2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 1936년 8월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아일보가 바로 송기정 마라톤 선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채 보도한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언론인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일장기를 지웠을까요? 나라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후손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허나 오늘날 언론인들은 어떻습니까? 미굴하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났는지, 남북 지도자 간의 회담이 실은 일방적인 북한에게 퍼주는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점, 위장평화 8이었다는 점, 북한은 아직도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호황기를 누리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경제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아직도 많은 언론들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전 정권 까는 보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과거 잘못들만 캐낼까요? 죽은 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은 뒤로 하고 언제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할 겁니까? 현 정권의 보여주기식 쇼가 언제까지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언론인들은 지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서워하는 언론인이 되십시오.
82년 전 동아일보 기자가 그랬듯이 서슬퍼런 권력에 굴하지 말고 진정 오늘날에 북한의 굴종적인 현 정부의 외교, 민생 파탄에 이르게 한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옳소!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옳소!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감사합니다.